아직 열지 마. 문 열어주지 마. 아직. 아직 나오면 안 돼, 정민아. 우리도 나갈 길 찾고 있어 지금. 여기 지금 형님 무전차라가지고 누가 올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약간 대기 중이에요 형님. 아 더워 죽겠어. 아 형 기다리세요 잠깐. 저희도 지금 우리 팀 블로그 가야 되니까 형 진짜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. 상관놓고 열어라. 분명히 우리 저기 약속한 게 있으니까 시작한 백시가 나와. 아 백칠 줄 알아. 예 알았어 형님. 자꾸 백시래 백. 지금부터 쉬어. 큰 소리로 쉬어. 하나 해. 하나 둘 셋. 아, 그래서 왜? 네, 형님. 어디 있어? 저 지금 여기 본가 2층 3실에 있어요. 범인을 스파이 색출하려고 하하랑 저랑 나머지 세 명이 모르는데 딴 데 숨겨놓으라고. 그래서 스파이를 걸러내고 있어요. 이렇게 해야 되겠다. 그 가방 숨긴 거를 가져와야 되겠다. 이게 제일 빨라. 나도 형이 뺏겼다면서요. 내가 그 봤다고. 아 어디 숨겼는지? 응 대충 알아. 그러니까 숨겨서 우리 가져온 거 맞아. 일단 알겠어요. 수시로 전화 확인하세요. 지효한테 가자. 어 지효야 내려가. 가방 숨겨놓은 자리 있잖아. 얘기를 안 해준 거야. 저기 두 분만 몰라. 재석이랑 모르지만 일단은 너를 판구하고 있어. 내가 너한테는 얘기하는 거니까. 무슨 말 알겠지? 알겠습니다. 아니지 스파이. 이게 스파이잖아 영화에서. 그렇게 얘기하면 어? 그렇게 얘기하면